이번 영상은 충청도 태안에서 전라도 해남까지 총 1300km 오버랜딩 여정을 담은 영상입니다. 지금 세팅이 났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모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희 1300km 오버랜딩 1일차 태안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이제 곧 일정 시작합니다. 부자지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자, 만 명 넘은 만 명 넘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신형이죠? 5% 선물인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춘옥군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태안의 어느 곳,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경치 좋은 곳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저희 그 1300km 서해 오버랜딩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젯밤에 크루들 모여서 태안에서 간단하게 1박 하고 이제 일정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금산, 그리고 영광, 해남, 그리고 산청까지 이렇게 4박 5일 일정이고요. 네,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볼 장소인 태안에서 간단하게 오버랜딩을 하고 금산으로 이동합니다. 여기도 들어가는 게 괜찮네요. 저희 이제 1일차 서해 오버랜딩 1300km 시작했고요. 이 주변에 또 괜찮은 스팟이 있어서 거기 먼저 들려서 경치 구경 좀 하고 이제 금산으로 이동할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가는 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저희 오프 들어가기 직전인데요. 다들 당이 떨어져서 김밥 같이 먹고 그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왜? 당분 원래 밥에 당분이 있는 거야. 드세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지금 금산 도착했고요. 이제 금산에서 간단히 김밥 먹고 이제 오프로드 첫 일정 오프로드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들 대기 중이고요. 지금 오늘 들어갈 차량은 글래디 그리고 우리 크루분인 테라칸 찬이씨랑 상현씨 들어갈 거고요. 비버락 사장님 그리고 은희파님 이렇게 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대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서는 앞차 가는 거리 보고 진행 거리 보고 진입하세요. 자 첫 번째 언덕코스입니다. 이번 코스는 오버랜딩 일정에 포함된 첫 오프로드 코스입니다. 왼쪽만 피해서 오른쪽은 밟고 들어가면 돼. 자, 축하는 우리 고프로더가 운전 중이고. 자, 잘 간다. 자, 잘 간다. 우. 와, 여기 코스 되게 재밌네요. 공해질 것 같은데. 와우, 와우. 자, 이번에 루비콘 JK 진입이고요. 반대쪽. 코스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좋아요. 더. 오케이. 자, 핸들 조수석으로 가면 안 돼. 운전석은 좀 더 오세요. 오케이, 거기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자, 조수석. 자, 거기서 조수석. 오케이. 오! 통과. 넘겨, 천천히 밟아. 지그시. 오케이, 핸들. 락슬 작살 나네. 이제 올라가요. 자, 핸들 일자로야 그대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면 돼. 핸들 틀지 말고. 네, 핸들 틀지 말고 그대로 가.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올라간다. 천천히, 오케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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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자, 우리 사이드 스텝 분리됐어요. 부동산 바꿨습니다. 빵! 이제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땡겨, 땡겨. 네, 여러분, 저희 인삼골 첫 번째 코스. 테라칸, 테라칸 3호 통과, 비브라사임 통과, 그리고 저축하는 완전 통과인데 발판이 걸렸어요. 발판 완전 제거. 네, 발판 사망.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사망했습니다. 역시 오프로드는 발판 없이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여기도 오락사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넘나란 것 같아요. 아, 여기 처음 경험해보는 코스인데 확실히 처음 경험이다 보니까 코 봐주는 것도 많이 미숙하고, 그리고 와보신 분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네, 조금 조심해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 봐야지, 여기! 서로 운전 교체하세요. 자, 이제 선녀탕으로 올라가는 코스 마지막 코스 진입 중입니다. 아우, 짜세 나오는데요. 아, 좋다. 그렇지, 핸들 일자, 핸들 놓치지 말고.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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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 가, 천천히. 괜찮아. 뒤에 범퍼도 쎄야 괜찮아. 자,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선녀탕이고요. 선녀탕, 왜 선녀탕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벤트 코스. 어디가 선녀탕이에요? 아, 여기가 선녀탕이야? 야, 선녀다. 오, 소리. 오. 와, 잘한다. 야. 선녀탕, 선녀탕, 꽃게기. 네, 비보라 사장님 도전입니다.
와! 아, 자, 오버랜딩 팀 대표 우리 비보라 사장님이 오프로드를 타셨어요. 네, 지금 여기 선녀탕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누가 대표? 본보기로, 네. 저희는 올라간 걸로 만족합니다. 봤으니까. 온다, 온다! 온다! 오! 와!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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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이거는, 이거 리스펙트다. 오늘 유일하게 윈치 쓴 차네. 네, 이제 무사히 오프 마쳤고요. 이제 타이어 바람 넣고 캠핑 스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 크루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나만 긴장한 것 같아. 우리 여기 상현 씨, 찬현 씨 고생 많았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저희 금산 네 오프 일정 끝났고요.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초행길이기도 하고 또 제 차가 네 그 전동 발판 견적이 좀 나서. 네, 뭐 다른 분들은 견적 없이 무사히 잘 내려왔고요. 오늘도 얼굴 또 무지하게 탔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제가 운전 많이 해서 아주 재밌었고요. 이제 캠핑 스팟 이동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무주 스팟에 도착했고요. 이제 자리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들 너무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 진짜. 빨리 피칭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잘 거야. 네, 꼭 자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을 위해서. 저희는 힐링하러 온 거 맞습니다. 그럼 피칭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엄청 높아. 자, 거대한 뭔가가, 아, 뭐 하세요? 목도리 도마뱀이야? 소리 왜 따라와? 자, 오늘은 세팅데이. 여기에다 랜턴이랑 놓고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오늘은 제가 카페 열어요. 카페 열어? 어. 자, 카페 열었습니다. 세 사람 있어요? 맥주도 한잔 하고. 아, 앉아. 오늘 굉장히 피곤한 하루였는데, 맛있게 먹고, 불멍하고, 그리고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 2일차 지금 무주에서 지금 기상해서 이제 다음 일정 준비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좀 강행군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산청 이동해서 오버랜딩 하고요. 아마 지리산 반달곰 만나러 갑니다. 네, 가는 동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창훈씨, 안이온드님 그리고 제 차량 그리고 저희 은유파님 그리고 뒤에 비보라 사장님까지 지금 네 팀 남았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야, 오늘 은유파님 너무 내추럴한데 모습.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라면 육개장으로 먹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청 이동하는데요, 그 전에 온천 가서 사우나 좀 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틀 동안 씻긴 다 씻었어요. 얼굴도 씻고 다 씻었는데 이제 샤워를 하러 이동합니다. 저희 샤워도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좀 춥기 때문에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오버랜딩 일정은 산청에 위치한 지리산 둘레를 도는 임도 주행입니다. 여기서 목적지까지 34km 정도 되고요. 가기 전에 카페 들려서 커피 한잔 사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3일차인가요? 2일차인가요? 지금 태안부터 시작해서 금산 무주까지 왔고요. 그리고 무주에서 이제 오늘은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우나도 좀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동할 거고요. 다음 목적지는 이제 산청이에요. 네, 경산. 아, 2일차 떼빼고 광내고 네, 목욕탕에서 다들 네, 목욕하고 이제 만나서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저희 굉장히 깨끗이 씻고 다니는 크루입니다. 네. 어우, 사람이 달라졌어요. 깨끗한 모습으로 지금 저희 산청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좀 하드한 돌코스를 탔잖아요. 이번에는 비단길 산코스 꽃길을 가려고 합니다. 지금 가는 곳은 산청 쪽인데요, 예전에 한번 저희가 갔었어요. 근데 정말 멋진, 잠시만요, 전화가 왔네요. 통화하고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켰습니다. 저희가 산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높은 해발이 높은 곳으로 가서 그러니까 산 속으로 다닌다기보다 산 둘레로 다녀서 바깥쪽 경치가 되게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경치 좋은 영상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쪽이 또 반달곰 출몰 지역이라 한번 반달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 캠핑을 할 수 있는 캠핑장 조성을 하는 곳이라 그래서 한번 이곳도 소개 드릴 거고요. 뭐 영상 보시고 이쪽에 오셔서 캠핑도 가능하시니까 제가 주소는 위쪽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